그럼 첫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. 쇼호스트를 하려면 꼭 방송 경력이 필요한가요? 뭐 정답 말씀드리면 정답이라기보다는 뭐 모범답안은 필요 없습니다. 자, 경력이 아니라 경험은 좀 필요해요. 좀 아, 다른데 방송을 한 번도 안 해봤다. 그 방송이라는 걸 대단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유튜브도 방송이고요. 뭐 요즘 많이 하잖아요. 뭐 라이브 커머스도 그냥 쉽게 할수 있잖아요. 그런 경험이 있는 건 중요해요. 그리고 저희 학원도 카메라를 다 갖다 놓은 이유가 이것도 방송이니까. 근데 한 번도 카메라 앞에 서보지 않은 사람이 쇼호스트가 될 수는 없죠. 왜? 홈쇼핑 자체가 방송을 통해서 판매하는 거니까. 그래서 경력은 없어도 돼요. 근데 경험은 있어야 됩니다. 도움이 됐어요? 근데 너무 되셨나요? 어려운가? 도움 아니, 뭐더 되셨나요? 질문하시면 뭐, 그럼 방송 경력자가 더 유리한가요? 이렇게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. 아, 네. 그래서 공고를 할때 재미난 건 경력자 우대라고 하는데요. 신기한 건 방송 경력이 없는 친구를 뽑아요. 그러니까 맞아요. 꼭 100%가 아니라는 거예요. 맞아요, 제가 많이 합격시켜 봤잖아요. 하나도 없어요. 경력도 없고 비서했던 친구도 이번에도 GS에 올라갔거든요. 물론 뭐그 친구가 실력이 없어서 누군지 얘기 안 했죠? 아, 네. 최종에서는 안 됐지만 아니 아직 왜냐면 이게 이 친구가 PT를 안 배웠거든요. 아직은 양성모밖에 안 배워서 PT를 안 배웠는데 된 거예요. 경력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방송 경력이 없어도 된다는 거죠. 부럽네. 예, 이 친구는 경험도 없어요. 그런데도 서류 합격한 거또 이렇게 카메라 테스트 통과한 거 보니까 그게 기준은 아닌 것 같다. 예, 그렇습니다.